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의 경기를 펼쳐야 되는 WK리그들의 모든 선수들인데요. 유네인 빠릅니다. 유네인 잡아냈어요. 올려줍니다. 뒤쪽 슈팅 막힙니다. 또 한 번 슛 들어갑니다. 결국에는 이세현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스코어 1대0. 후반전 71분을 향해 가는 그 시점 속에서 이세현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. 자, 한 번에 뽑아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유네인 선수의 이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. 오프사이드 아니었고 쌩쌩한 유네인의 크로스 그대로 지나갔지만 뒤쪽에는 이세근 선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세근 선수입니다. 김은숙 감독입니다. 정유진, 최유리. 최유리 밀어줍니다. 아크 정면 정설빈 돌아섰습니다. 슛 들어갑니다. 정설빈 연속 경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셀레브레이션까지. 네, 정설빈 선수가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하면서 득점, 오늘 경기 역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, 그리고 시즌 3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자, 여기에서 서인경을 한 번에 떨쳐냈고 빠른 타이밍의 슈팅 정설빈이었습니다. 역시 득점이 가져다주는 그런 분위기, 확실히 인천 현대제철이 그 분위기를 가져갑니다.